저기. 어머, 어머, 김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럼 아이는 아빠가 옥두 씨가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저보다도 은빈이 그 어린 것이 마음이 많이 다쳤을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상처만 주고. 은빈이도 엄마 마음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엄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 탁탁 일어나! 김 사장님, 앞으로 우리 카페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언니, 너 내가 경고했잖아. 어디서 눈물바람이야? 언니, 그게 아니고. 아, 저 강 사장, 그 뭔가 오해가. 입 다무세요. 해인이하고 석현이하고 궁합이 어쩜 그렇게 잘 맞아? 이도령 진짜 소문대로 너무 잘 본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우리 여보한테. 여보, 나예요. 나 지금 어디 갔다 온지 알아요? 아니, 내가 쪽집게 무당이야. 그걸 알게? 어머, 많이 접근했다. 한마디만 더 해봐요. 그럼 마치겠다. 한마디만 더. 두 마디만 더 할게. 좋으신 대로 하세요. 바빠. 끊어. 정말 궁합이 안 맞는다. 헤어졌다고? 예. 이제 혜인이하고 기웅이 서로 아무 사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고? 기웅이가 데려서 어머니한테 인사까지 시켰다면서. 근데 그새 헤어졌단 말이가. 지난번 저 혜인이 온 거 인사하러 온 거 아니래요. 나 참,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겠네. 근데 와 헤어졌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기웅이가 저 혼자만 좋아했나 봐요. 뭐라고? 처음부터 기웅이한테 좀 과하다 싶긴 했어요. 근데 사람 일을 모르니까 천생연분이 나타났나 좋아했는데 아니대. 그 뭐야, 사람이 살면서 짝사랑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노? 별 수 없다. 시간이 약인기라. 당신 속쓰리하지 마라. 기웅이 괜찮아. 남녀관계는 말이야, 서로 안 보면 또 이자쁘게 돼 있어. 차라리 서로 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럴 수도 없네. 아, 그 회사에서 만나자. 요새 젊은 아들 말이야, 서로 쿨한 거 좋아하잖아. 어? 부모님들 생각같이 말이야, 그 가슴 쓰리고 심각하지 않아. 당신 석현이 색식감 봤다고 했죠? 어, 그 뭐 주차장에서 내 일할 때 얼핏 봤지. 근데 석현이 색식감으로는 괜찮던데. 그게 혜인이에요. 뭐? 뭐?
내가 석혜 색색감이라고? 나 이거 잘못 들은 거 아이가? 어? 야, 이 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아이고야. 그래, 엄청 좋아하던 여자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혜인이 언니랑 우리 오빠 사겨요. 둘이 얼마나 좋아한다고. 그럼 저 부탁드립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예. 저 팀장님. 네. 바쁘세요? 왜요? 모니터에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잠깐 앉아도 되죠? 팀장님한테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팀장님, 기웅이 아저씨 왜 찼어요? 팀장님이 찬 거 맞죠? 선배 찬 줄 알더라. 앞으로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조심해줘. 어, 우리 기웅이 색식감으로는 종남이처럼 밝고 씩씩한 애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토요일이 석현이 아버지 생신이죠. 같이 가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 즐겁게 놀다 오이소. 예, 라인 모르겠다. 노세 노세다 그냥. 생신 선물 뭐 할까 고민 중이야. 안녕하세요. 너 내일 집에 올 거지? 어, 할머니.